안녕하세요, 이디플레이신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써멀그리스 MX4예요. 큼직한 용량, 구매한 지 4년 정도가 됐지만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아라를 보다가 와우, 105개를 전부 다? 연고도 있고 케찹도 있고 마요네즈도 있고 와사비, 치약 뭐 별거 별거 다 있어요. 아무튼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상위권에 속해 있으면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써멀그리스가 보였어요. 에너웨이테크?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그리핀 Z9라는 써멀이에요. 순위가 전도성 써멀 밑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주목한 이유가 TFX 써멀이 2g짜리가 16,050원인데 그리핀 Z9 써멀은 4g짜리가 5,880원? 무려 20g짜리가 23,000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이 정도인데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준다는 뜻이거든요. 오, 이게 진짜? 일반적인 컴퓨터 부품은 전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싸고 좋나? 컴퓨터 쿨링에 신경 쓰신 분들은 자기 컴퓨터에 1도라도 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 써멀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온도가 그렇게 내려갈 수 있을지, 만약 샀는데 성능이 똑같으면 곱밥이 이게 몇 개가 날아가는 거지? 하지만 저는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원래 있는 써멀 그리스가 이 정도 용량이 남아 있으니까 굳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뭐 별거 있나요? 궁금하면 사는 거죠 뭐. 뭔 종이가 같이 들어있어? 오늘 아무래도 잠을 못 잘 것 같네. 아, 이분은 상당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빠른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 같네요. 일단은 박스를 천천히 살펴보죠. 스펙에 대한 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 알고 있는 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스펙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 전도율이 높아서 더 좋은 써멀이라고 알고 있어요. 안쪽에도 완충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써멀이 나왔고요. 써멀도 천천히 보죠. 겉포장에서 약간 아쉬운 건 제가 사용하던 MX4 같은 경우는 이쪽을 보면 스티커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얼마가 남았는지 겉에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리핀 Z9 써멀은 겉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써멀을 바를 수 있는 조그만한 주걱도 같이 제공되고요. 과연 국밥을 몇 그릇 포기하고서 산 게 정답일지. 테스트용으로는 AMD 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AMD에서는 CPU 온도를 좀 애매모호하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래라 암드. 그래서 AMD 시스템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바이오스 개조해놨던 이 녀석으로 8700K와 Z170의 조합. 아, 그리고 댓글에 많이 물어보셔서 이거 알려드리는데 이쪽에 있는 테스트 벤치의 모델명은 바로우라는 회사에서 나온 FBACE-01이라는 모델이에요. 바로우, 거로우, 럴컨가?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을 위치를 바꿔주고 올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박수 한 번이면 되니까요.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옮겼으면 먼저 MX4를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해 볼게요. 사용할 쿨러는 초코파이 쿨러가 아니라 쿨러마스터 ML240L 2열 수냉 쿨러를 사용할 거예요. 일단은 MX4를 짜주고요. 저는 X자 모양을 좋아하니까 X자를 짜줄게요. 마음이 올바른 자만이 똑바른 X자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쿨러를 덮어줍니다. 수평을 최대한 맞춰서 위에서 살포시 눌러준 다음에 대각선부터 하나씩 잠궈줍니다. 워터펌프 자리에 펌프 연결해주고요. CPU 쿨러 핀에는 라디에이터 팬을 연결해줘요. 세워주면 그래픽카드는 RX580 광부 에디션 끼워주고 고정해줍니다. 쿨러는 이렇게 연결해서 상단에 이렇게 임시로 고정을 해놨고요. 뻥 뚫려 있으니까 공기 흐름은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서 램 쿨링 전원을 켜면 아, 역시 완벽한 개조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화면이 한 번에 떠요. 진짜 누가 개조했는지 몰라. 아무튼 바이오스 옵션을 보면 48배수, 램 3466 클럭, 램 타이밍은 이렇고요. LLC6, 전력 제한 풀려 있고요. 캐시 전류 제한 최대, 캐시 배율은 45배수, 전압은 이렇게 준 상태고요. 한마디로 48배수에 1.28V 그리고 램오버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F10 누르고 엔터. 부팅이 완료됐고요. 지난 바이오스 개조 영상에서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테스트를 하지 않아서 약간 아쉬웠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써멀을 테스트하는 겸사겸사 링스를 돌려보죠. 아이들 온도건 게임 온도건 다 필요가 없어요. CPU를 최고로 갈굴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온도가 그만큼 낮다면 더 좋은 써멀이겠죠. 사람이건 기계건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니까요. 테스트를 10번 돌렸을 때 CPU 최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간지 한번 볼게요. 런! 곧 테스트가 끝나갑니다.
10회 테스트할 때까지 전원부의 최대 온도는 60도를 넘지 않았고요. CPU 최대 온도는 84도까지 올라갔네요. 조금 아쉬운 건 G플 값이 중간에 370대가 섞여 있어요. 다른 건 다 390대인데. 아 이거 조금 찜찜한데? 그래도 잔샷값이 일정하게 나왔으니까 큰 상관이 없겠죠. 결론은 링스 10회를 돌릴 때 MX4 최대 온도는 84도다.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전원을 끄고 이 녀석을 다시 눕혀서 쿨러를 빼줍니다. 대각선 두 개를 먼저 손으로 빼주고 그리고 화장지 두 칸 남아있는 나사 두 개도 분리하고 살살 비틀다 보면 야 이때쯤에 아 빠져야 내가 설명을 멋있게 한 것 같지. 주인의 맘도 모르고 이 녀석 야 왜 안 빠져. 그래도 인텔 쪽은 AMD처럼 무 뽑기는 안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AMD CPU 쓸 때는 저도 조심한다고 하긴 했는데 무는 한 두 번 정도 뽑아본 적 있어요. 다행히 피는 피지 않았지만요. 야 이렇게 잡담을 하는데 너 빠져줘야 이렇게 쿨러 쪽 섬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CPU 쪽도 깨끗하게 닦아줘요. 옆에 묻지 않게 조심스럽게 훔쳐낸다는 느낌으로 닦아줘요. 아 오기가 훔치고 싶다. 아니 그런 훔친다는 게 아니고요. 서머를 훔친다는 거죠.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이번에는 국밥 몇 그릇을 포기하고 산 그리핀 Z9 이 녀석을 사용해보죠. 앞에 부분은 이렇게 그냥 잡아당기면 빠지게 돼 있네요. 그냥 고무 형태의 마개네요. 휴지에 좀 짜보면 점도는 MX4랑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펴바르지 않아도 쿨러 장력에 의해서 충분히 펴질 만한 그 정도 점도네요. 마음이 울고든 자만이 가능한 X자 짜기. 내 마음은 울고든 것 같은데 이 써머리 울고지 않나 보네요. 전 언제나 울고습니다. 이번에도 쿨러를 살포시 위에 얹어서 대각선으로 하나씩 고정을 해주고요. 세워주고 그래픽 장착 세팅 완성. 전원을 켜고 MX4 때와 동일한 세팅으로 런. 방금 이렇게 끝났고요. 온도를 보면 뭐야 84 똑같잖아 내 국밥. 이제까지 MX4 그리핀 Z9 두 가지 써멀그리스를 비교해봤고요. 제가 이 녀석을 구입한 목적은 링스를 돌릴 때 CPU 온도를 1도라도 내려볼까 해서 구입한 건데 쿨앤조이 벤치에서도 1도가 차이가 날까 말까 한 그 정도 결과였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온도를 내려준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20g짜리 사서 지금 절반 정도 썼거든요. 구입한 지가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대략 4년 동안 절반 썼으면은 남은 4년 동안 이만큼 쓸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녀석도 20g짜리니까 얘도 쓰는데 4년 4년 8년이라고 치면 저는 12년 동안 쓸 수 있는 써멀그리스가 생긴 거네요. 아 12년 동안 쓸 수 있는 써멀그리스라니 아 너무 행복해. 맛있겠는데? 물에 넣어서 잠시 녹여줘요. 냉장고에서 땡땡 얼음밥을 꺼내줘요. 밥이 해동되는 동안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줘요. 국밥을 먹을 마음에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뜨거우니까요. 전자레인지에서 밥이 다 데워졌다면 국밥도 해동이 다 됐을 거예요. 고기 한 톨까지 몽땅 다 털어줍니다. 아 이게 국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밥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대피를 시켜줘요. 저는 국밥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싫어해요. 떠먹거나 말아먹거나 자신의 취향이에요. 저는 말아먹어요. 매콤한 수육국밥의 냄새가 올라와요. 오, 매콤. 매운 냄새. 어우 약간 짬뽕 맛인데? 어우 이게 국밥이라기보단 뭔가 짬뽕 같은? 조미료 맛이 좀 강하긴 한데 전 조미료 맛을 좋아하니까요. 진하고 얼큰하고 칼칼해요. 어우 좋은데? 마음에 들었어요. 맛있어요. 먹고 또 먹고 뜨겁고 칼칼한 국물엔 시원한 냉수죠.
또 먹고 또또 먹고 또또또 먹고 또또또또 먹습니다. 어때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면 모기가 가는데도 램이 똥수일이어도 보호필름이 구겨져도 외장하드가 고장나도 케이스 교체 실패해도 12년을 쓸 수 있는 서멀구리스가 생겨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근데 생각하니까 어? 화나네?